경기도는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의정부시에 청소년 자립 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2호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얼마 전 군포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경기 남부 청소년 자립 지원관 김형근 관장 모시고 위기 청소년 지원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문을 이 군포시에 열었는데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쉼터 및 시설 퇴소 청소년들의 주거 지원 및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 남부 청소년 자립 지원관이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거주하는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 중에서 자립을 준비한 청소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청소년 자립 지원관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좀 자립을 좀 돕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가정으로의 복귀나 또 학교 생활을 돕는 또 쉼터가 또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군포에도 지금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좀 이용 현황이 좀 어떤지요? 군포에 있는 청소년 쉼터는 남자 중장기 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직업 훈련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서 그 아이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계해서 경기 남부권에 이제 쉼터에서 퇴소하는 청소년들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이제 경기 남부권에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10명의 이제 학생들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나 뭐 걱정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들이 좀 있나요? 10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요. 고민들이라고 하면은 일반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을 똑같이 다 하고 있고요. 네. 그 또래 관계, 그리고 이성, 친구 관계가 그 고민하는 부분 중에서 좀 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인데, 솔직히 이제 학업보다는 진로 쪽에 조금 더 아이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만 19세 이제 이 성인이 되면 이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만 19세까지만 이제 쉼터에서 지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 1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게 먼저 1순위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청소년 이 법적으로 청소년의 연령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좀 제한적이고 우선적으로 입소되는 대상 연령이 19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대상이 우선인 거고 그 이후에 자립 준비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에 조금 더 이제 시설에서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좀 쉼터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연령대가 돼버리면 네네. 이제 바로 좀 자기가 이제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맞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그 청소년들이 그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는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는 퇴소 이후에는 정말 혼자 막막하게 이제 뭐 방을 얻어야 되고 혼자 이제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쉼터 퇴소한 청소년들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만나서 이제 선정을 해서 사례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 친구들의 주거 지원, 월세 지원 사업을 먼저 기본적으로 주거 지원 사업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생필품이라든가 취업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 아이들 뭐 긴급한 경우 의료 지원이나 다른 것들도 그래서 쉼터를 퇴소한 이후에 다시 위기나 아니면 비행이나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저희 자립지원관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자립지원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이 10명이라고 하신 것도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또 이런 자립지원관과 쉼터 모두 적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청소년들,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용을 원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나요?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이 이제 주 대상이기 때문에 회복지원시설이나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은 쉼터를 통해서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사례 선정을 올려서 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 네, 관할 지자체에 뭐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게 전화로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따로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자체 사이트 통해서
지자체에도 공문이 가고 쉼터에도 공문이 가서 거기서 추천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신청 서류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네. 지금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자립지원관 자체가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전국에 5개소가 지금 개소를 했고 네. 네, 지금 한 군데가 더 개소 예정인데 네. 향후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세부 방침이나 지침이 결정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 결정되는 거에 맞춰서 신청이 될 것 같고요. 결정도 마찬가지 사례 선정도 거기에 진행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들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좀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청소년들은 뭐 쉼터나 가까운 쉼터나 아니면은 지자체를 통해서 일단은 좀 더 그 신청을 하면 된다 이 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자립 지원관이나 쉼터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한테 도움을 주고는 있지만 또 가장 좋은 거는 이 위기 청소년 수가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위기 청소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 같은 것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신 거죠? 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 쉼터에 이제 오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이 가정 해체, 아니면 가정 폭력, 그런 방임,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정에서 그 건강한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예전처럼 가정의 어떤 결속력 자체가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이혼을 하시거나 이렇게 재가를 하시거나 하실 경우에 청소년들이 가장 좀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있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이제 비행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되는 경우들도 제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정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그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네.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들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혼자 이렇게 사회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뭐, 지금 뭐 아프리카 속담 중에는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네. 하는 내용들도 들어봤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에서 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좀 가지고 같이 돕는다 그러면 이 위기 청소년 숫자가 좀 줄어들고 정말로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회복돼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자립을 도울 수 있게 올바르게 자립을 돕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마음이 다친 청소년들이 몸이라도 좀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